예수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핵심들입니다. 그는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의 관계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자기를 몰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으므로 그는 온전한 승리자였습니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설사 슬픈 일이 좀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이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신랑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주와 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완성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예수님이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뭐 내세울 게 없어.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 자랑이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20년 믿었는데 한 게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잠언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알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그 가능성, 이것을 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분응선, 예, 맛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맛이란 뭘까요? 맛이란 뭔가 완성인데, 무슨 완성이냐면 질적인 완성이에요. 노래 선생님이 레슨을 하면서 잘 불러. 음도 맞고 소리도 맞고 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 네, 뭔가 맛이 없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건 완성이 안 된 거겠죠. 인생의 참된 맛은 뭘까요, 여러분? 이 열대과일을 네, 파파야, 망고 그 열대과일을 먹으면요 뭔가 신비한 이 자프티시하고 뭔가 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맛이 있어요. 이 질적인 성취인 거예요. 질적인 성취.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런 질적인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그런 어떤 즐거움이, 그런 유익이, 그런 멋이, 그런 닮고 싶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비함이, 그런 남루함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멋진 광채가, 그런 맛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되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를 키우는 거는 형극의 길이야. 늘 눈물이고 탄식이고 아픔이고 등골을 빼는 거고, 그래가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에는 예, 한숨과 탄식밖에 남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를 해야 돼. 그건 잘못이죠. 자식 덕에 자랑도 하고, 우리 애가 글쎄 90점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반 대부분 100점이라던데 그래요? 그래도 무슨 도치라도 내 자식이 귀한 거. 예,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그 제자에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맛을 얘기하면서 꿀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엄청 재밌었는데요. 갑자기 잠언에서 꿀을 먹으라. 이 꿀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식량이며 선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만나에서 꿀의 맛을 구별해내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밀려옵니다. 애통함이 밀려요. 그 복된 말씀을 받고서도 그 안에 있는 꿀과 같은 맛을 감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인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애통함이 밀려옵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꿀은 말씀의 맛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당도는 순전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또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유되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은 한순간도 냉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두근거림과 깨달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새로운 체험보다도 귀하고 귀할 것입니다. 바로 이 꿀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늘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라. 가난한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결혼에 서약을 할 때 근심과 두려움과 어떻게 살까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곧 뇌성병력이 일지 모르고 가뭄과 한발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인의 그 찬양은 조금도 감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이로웠던 기억들, 사랑받은 기억들, 칭찬받은 기억들, 낯선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두근거림, 새 책을 샀을 때 그 책의 냄새와 첫 장을 넘기던 흥분과 기대감, 처음으로 노래를 배우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깨닫게 됐을 때의 그 환희,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후회하게 했습니까? 하물며, 하물며, 하물며 빛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말씀, 어느 것도 기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깨어있을 때 우리 인생은 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은 우리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포도의 단맛이 스미입니다. 딸기의 맛이 배어나옵니다. 사과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맛이 스미는데 그 과일이 썩었거나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 음악을 듣는데 거기에서 맛이 배어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연주가 잘못된 것을 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꿀과 같은 말씀의 맛이 있다면, 찬양의 즐거움이 전율처럼 일어난다면, 복음을 나누는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었는데, 그 즐거움이 나를 살게 하는데, 이보다 성공한 인생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